여긴 놓고 그냥. 안녕하세요. 날씨가 흐리니까 우리 빨리 진행하고 갈게요. 여기 지금 산하지구에 초중고 학군 좋으신 건 아시죠? 중학교 바로 옆에 134평 대지 예, 이렇게 아담하게 지어져 있는 주택을 보러 왔어요. 이거는 예쁜 이 뭐라고 해야 되지? 바닷가를 안고 있는 전원주택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다시 안녕하세요. 날씨가 지금 계속 흐려서 이 촬영할 날짜를 못 잡겠네요. 오늘 그냥 급한 대로 잠깐 보고 갈게요. 괜찮은 전원주택이 나와 있다고 해서 여기는 산하지구의 초중고 학군 좋은 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전원주택지입니다. 바다를 품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외관상 봤을 때 대리석으로 아주 탄탄하게 잘 지어진 느낌이 있어요. 대문도 없죠. 네,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발청도 잘 돼 있는데요. 네, 입구 들어와서 첫 번째 오른쪽 화장실 있습니다. 네. 오, 정면에 예쁜 정원을 품고 있는 거실이에요. 짜잔, 아담하고요. 샹들리에까지 있네. 이거 뭐죠? 이거. 네. 정원에서 바라보는 뷰인데요. 저기 멀리 바다도 보이고, 지금 잔디 조경도 잘 되어 있고, 저 제법 비싸 보이는 소나무도 있는데요. 거실 넘어 이게 지금 주방이 있어요. 계단 아래 주방을 조성해 놓으셨고 보시면 일자형 주방에 또 이렇게 서브로 또 하나 더 있네요. 우리가 주방에 보면 뭐 김치 담그거나 또 뭐 냄새나는 요리 생선 요리 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. 아직 넓게 지금 서브 주방이 있고 일자형 이 주방에 곳곳에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심지어 계단 아래까지 우와. 벽면이 전부 다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요. 되게 탄탄하게 잘 지어진 느낌이 있고 구석구석 되게 좀 알차게 공간을 사용한 것 같아요. 지금 거실 바로 옆에 이게 뭔가? 열어봤더니 이런 공간이 있어요. 겨울에 뭐 여기서 고기 구워 먹거나 추울 때 정원도 바로 보이고, 그쵸? 우리가 또 막 여름에나 뭐 겨울에는 춥고, 여름은 목이 있고 막 이런데, 이런 공간도 또 이렇게 또 잘 해놓으셨네요. 근데 조금 있으면 마당에도 나가겠지만, 처마 아래도 공간이 제법 넓어요. 그래서 여기에 우리 뭐, 테이블이랑 갖다 놓고, 여기서도 뭐 뭐든지, 아니면은 여름에 수영장? 그런 거 애들 간이 수영장 해서 놀아도 아주 좋을 것 같은 공간 활용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이제 거실 바로 옆에 요 공간이 있고 그 다음 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여기는 드레스룸이에요. 이쪽에 그래서 각각 옷장이 이쪽에 또 이쪽으로 해서 아주 넓게 제법 많이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공간을 지나서 이게 안방이 될 것 같습니다. 벽에도 전부 다 편백나무처럼 이렇게 나무 다 붙여놨고요. 그래서 안방이니까 또 안방 단독으로 화장실이 있고요. 안방에도 보시면 바깥 정원이라든가 바닷가 조망이 아주 좋아요.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초록색 잔디랑 저 멀리 바다가 너무 좋은데요. 해서 또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보고 또 이거 뭐지 싶은 게 다락이 있더라고요.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계단 통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실장님 오셨어요? 네, 305호고요. 비번이 0413이에요. 지금 거기 안에 짐은 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나오실 때 불 좀 꺼주세요. 네. 계단 통해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.
네, 계단 올라와서 왼쪽 편에 또 뭐 공간에 하나 있는데요. 와, 바닥에 대리석이나 이런 것들 참 잘 놓으신 것 같아요. 여기는 산을 붓고 있어요. 이렇게 티테이블 놓고 여기서 차 한잔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. 정면은 바다를 품고 있고 뒤쪽은 또 이렇게 산을 품고 있는 되게 전원주택이 구석구석을 참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계단 올라와서 왼쪽 편 요 공간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또 방이 조금 작지만 또 우리가 와서 또 1층 화장실 이용하고 하면 불편하잖아요. 또 2층에도 화장실도 이렇게 단독으로 있고요. 왼쪽 편으로 또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. 여기도 보면 기본적으로 게스트룸 손님 오셨을 때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뭐 아이들 방 해도 좋을 것 같고요. 네, 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목재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. 이쪽이랑 이쪽 양쪽에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쪽 방은 아까 우리 안방이랑 똑같이 저 멀리 바다가 보여요. 우와차, 영차. 와, 진짜 바다가 너무 좋은데요. 저 멀리 보고 있으니까. 여기는 전원주택 같은?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이건 뭐지? 아, 이쪽에도 좀 테라스가 있어요. 아이쿠, 문을 뭐 잘 못 열어서. 네. 그러니까 이 지금 건물 주분이 되게 구석구석에 이런 공간들을 잘 해놓으셨거든요. 이거 왠지 저는 주부라서 그런지 이거 뭐 이불 빨래 널어도 너무 잘 마를 것 같은. 그래서 이런 공간들도 해요. 뭐 이렇게 가드닝 아니면 이렇게 화분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활용해도 참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 바다는 정말 가슴이 뻥 뚫립니다. 너무 좋은데요. 저기 안에 바로 밑에 보이시죠? 정원. 저거 우리 한번 보러 내려가 볼게요. 이렇게 데크까지 짜놓으셨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도 봐봐요. 미니 샹들리도 예쁘고 이렇게 천정이나 이런 목재로 한 것들이 제법 비싼데 여기 이 댁엔 인테리어를 이렇게 나무 이용해서 참 잘하신 것 같다. 마당 한번 나가볼게요. 아까 안에서 말씀드렸던 이 공간 있죠? 여기 왜요? 여름에 풀 애들 그런 거 풀 설치해 놓고 놀아도 좋을 것 같고요. 처마가 제법 길게 있어요. 한 3-4m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. 이 공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이 소나무 이거 뭐죠? 와,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. 이 나무 되게 비싼데, 그쵸? 이거 확실히 이렇게 정원에 나무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존재감이 뿜뿜입니다. 이렇게 둥글게 해서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? 빨간 열매 하는 갑자기 생각 안 나요. 배롱나무도 있고 꽃이 폈네요. 네, 이렇게 묘목들이 다양하게 쭉 보시면 그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. 저 끝에 포도나무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포도 껍데기가 아까부터 보이더니 저거였구나. 네, 그리고 이렇게 평상을 짜놓으셨네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오일스테 조금 발라서 한 번 더 관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한번 앉아볼까요? 너무 좋은데요, 여기. 어디 뭐 리조트에 여행 온 것 같은데요. 애들이랑 또 특히 초중고까지 있으니까 뭐 애들 등하교 걱정 없이 이렇게 전원 생활 누리시면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마당에서 보는 집 한번 보여드릴게요. 되게 단단하니 이 소나무하고 같이 해서 잘 지어진 집 같죠. 네. 탐나는데요. 여기가 대지가 134평. 지금 건축 밑에 1층이 27평. 연면적이 한 35평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.
근데 워낙 그 앞전 건물주분이 잘 이렇게 건축을 하셔가지고 아기자기하니 구석구석에 공간들이 참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마당을 나가는 길은 아까 거실에서도 들어왔지만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길도 있어요. 이쪽으로 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. 마지막 바다 뷰는 안녕. 여기 보세요.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어요. 요 길로 해서 마당을 들어올 수 있고요.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처마를 또 짜놓으셨네요. 아예 그냥 전원 생활을 제대로 누려보겠다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. 앞전 건물주분께서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막상 주택에 사시면 이런 공간들 되게 필요하거든요. 또 애들 뭐 자전거 이런 것들도 처마 아래 둘 수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이렇게 해서 또 아까 보셨던 그 서브 주방을 바로 연결도 가능하고요. 네, 그래서 뭐 좀 지저분한 것들은 여기서 1차적으로 세척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공간이 아주 잘 빠져 있습니다. 앞쪽으로 마당을 많이 뺐으니까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 있고요. 네, 이제까지 주택 둘러봤는데요. 저는 두 부류 분들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초중 고등학교까지 학교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실 분. 여름에 리조트 따로 필요 없으세요. 도보로 5분 거리에 바다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니면 또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퇴직하신 우리 선생님들 충분히 좋은 집인 것 같아요. 2층 복층으로 해서 2층 부분은 게스트룸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다와 뒤에 마운틴뷰를 품고 있는 산화동의 전원주택 와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